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수가 많은 그런 사주를 한번 예제로 잡아봤습니다. 사주의 예제는 대충 잡아도 거의 한 8만 가지가 넘었죠. 실제 이제 이 갑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개까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맨 마지막 개까지 연,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하게 되면 최소 8만 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만세력 바로 이제 뭐 이름대로 하면 이제 만년 달력 이러는데 실제로는 180년 달력이죠. 그래서 요 60갑자는 180년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들이 180년 동안 조합된 그 사주의 형태가 거의 8만 가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장마가 시작하다 보니까 비도 오고 해서 수가 많은 사주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우선 사주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사람은 임자생입니다. 임자년, 그다음 임자월, 갑진 일, 그리고 올해 시에 태어났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사주는 그냥 우리가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요렇게 수가 사주에 많다는 겁니다. 요 진, 이건 이제 흔히 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토 안에 보면 또 개수 수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진 합수극을 또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완전히 뻘꾸득이 그 물 속의 땅, 바닥에 있는 땅, 강물 아래에 있는 땅, 아니면 바다 속에 있는 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체가 물이다,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수가 이렇게 많은데 위에 목이 하나 딱 떠 있습니다. 요거는 바다 위에 떳담배 같은 이제 그런 형태죠. 그리고 강물 위에 배 한 그루 아니면 호수 위에 배 한 그루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은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이렇게 수가 많다 보니까 이 목이 살라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일단은 수가 이렇게 많은 사주는 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수는 임자월, 임자년 이 수는 또 겨울 차가운 거 이런 걸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갑목은 한겨울에 나무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게 바로 불이다. 불이 있어야지 이 나무가 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불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나무가 살라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온데 뭐 아래 위로 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는 굳이 필요가 없다. 그 이제 불, 그 다음에 물, 그리고 토가 있어야 되죠. 토. 자, 그러면 이 사주의 결정적인 그런 그 오행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용신, 희신, 그거는 화하고 제일 필요로 하는 화하고 토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대운이죠. 대운에 어디에 이제 나타나느냐, 아니면 해운에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달운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해서 사주를 이제 우리가 풀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내가 뭘 하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조그만한 이제 사업을 하려 한다. 그러는데 자기 이 사주에서 아까 제일 필요로 하는 게 화하고 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첫째 대운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운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화토가 많은 이런 대운을 만났습니다. 그 대운에 들어가서는 다시 해운의 요 대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이제 뭐다 하는 걸 또 찾아내야 됩니다. 또 그 해운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월운에 서 요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게 뭐라는 걸 또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사주는 늘 자기 사주 그다음에 대운, 해운, 월운하고 요 네 가지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이제 약간 이제 복잡하게 느끼시는데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습관입니다. 그냥 보면 저절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마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복된 그런 연습 훈련에 해가지고 저절로 그냥 보이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사실은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죠. 그게 저희들은 늘 생각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1년, 1년이면 이제 3시간씩 1년이면 1500시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한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 그 전문가 학습 패키지 350시간 동영상을 이제 보게 되면 한 번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귀가 뚫리고 두 번 처음부터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입이 뚫립니다. 아, 눈이 뚫리죠. 눈이 뚫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입이 뚫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뭐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글을 쓸 수가 있고 다섯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까지 딱 보게 되면 몸에 그냥 체화가 돼가지고 그냥 쭉 보면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게 이제 다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역학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가 많은 사주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